배우 조재현은 지난 6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제1교포 여배우를 고소했습니다. 불륜 관계였다는 것. 제1교포 여배우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며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해도 좋다고 했던 여배우 F.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여배우 F. 그녀는 지난 6월 초 도쿄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이대로 정신병원에 쭉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 그렇다면은 이거 다 얘기해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진실을. 2000년대 초 한국에 유학 중이던 F는 우연한 기회에 오디션에 합격, 한 드라마에 출연하게 됩니다. 조재현 씨도 그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한국 대사를 외우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만약에 촬영하고 있으면은 끝나고 나서 뭐 잘했다든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다든지 그런 조언을 조금씩 해주시는 뭐 친절한 선배라는 인식으로 있었어요. 촬영 3개월째로 접어들었을 무렵 연기를 가르쳐주겠다고 했다는 조재현. 그 연기 연습 좀 가르쳐주니까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손을 잡고 가시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여기저기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깜깜한 데였었어요. 아무도 안 쓰는 화장실이요. 거기를 날 넣으려고 하니까 여기 왜 들어갔냐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이렇게 저기 했더니 아 괜찮다 그러면서 저를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 화장실 안에 남자 그 개인 거기까지 데려가서 문을 잠궈서 저한테 키스를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기 소리를 응? 왜 그러세요? 그러고 소리를 응? 저기 질렀더니 제 입을 막고 자기가 그 바지를 벗었거든요. 그 화장실에 갇힌 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거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라고 하던가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만 얘기하고. 당시 여배우 F의 어머니는 조재현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저기 룸사롱 같은 데 지하실에 갔어요. 수수 까만 수수 입고 좀 수수 딱 입고 그러고 딱 배우고 와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욕을 했어요. 넉살도 붙으려고 그러고 무릎 꿇고 있어서 발로 차고. 조재현 씨가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얘가 하는 말이 죽을 때부터 잘못했다고. 자기 부인은 지금 정신병원에 댕긴다고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사정을 했어요. 격분한 어머니에게 배우 조재현이 했다는 말.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개방이 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개방이. 그래서 너가 일본으로 가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본 가본 적도 없다 그래요. 여배우 F는 그날의 일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못 믿어요. 나를 그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몸을 목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들고 그러니까 못 믿어요. 조치원 탓이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게 내가 그 배우도 못하고 여자로서 결혼도 못하고 그런 거 그러고 너무 약을 많이 먹어서 이제 아마 애도 낳을 수도 없을 거예요. 조재현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재현 씨 이야기는 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돈을 이제 뜯겼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성폭행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예. 전혀? 전혀 없었답니다. 전혀. 여기 화장실이 왜 나왔는지는 저희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조재현 씨는 뭐 일체의 가능성도? 네. 아예 화장실에서는 전혀 없답니다. 그런 관계 자체가.